지난주부터 네. 다시 출전을 하셨어요. 네네. 오랜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? 지난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경주를 타서 좀 체력적으로 좀 버거운 부분도 있었는데요. 뭐 좀 타다 보니까 적응은 금방 됐어요. 복귀하자마자 좀 많은 말들을 기승을 하셨는데 네네. 우승도 바로 하시고 예예. 준우승 한번 하셨던 게 네네.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. 우승한 경주가 제일 기억에 남죠. 준우승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. 둘 다 제가 다치기 전에 탔던 말들인데 감사하게도 복귀하자마자 다시 기승 기회를 바로 주셔가지고요.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. 말도 잘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승했던 것도 좀 기대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. 네. 다쳐있는 동안에도 뛰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말이 좋아지고 있고 날 느끼고 있었거든요. 때마침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,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조 조교사님이랑 그 마방 그 분들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네. 체중 조절 면에서 예, 예. 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. 체중이 원래 조절이 힘들지 않은 체질이었는데요. 3개월을 쉬고 나니까 확실히 좀 불었더라고요. 그리고 단시간에 빠지지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체중 조절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. 경주 타기 전 1, 2주 정도 준비는 했어요. 조금씩 먹고. 근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복귀하고 일주일이 되니까 조금씩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부상 있기 전에 엄청 승수도 많이 쌓으시던 달이었는데 네. 부상을 입으셔서 네.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? 4월 말에 주행검사가 망아지였어요. 망아지였는데 말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쇄골이 골절이 됐더라고요. 핀을 해서 수술을 했고요. 두세 달 정도 재활치료를 했고요. 다쳤을 때는 참 속상했죠.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. 이미 다친 거 수술 잘 되길 바랬고 뼈 잘 붙길 바랬고 재활 잘 되길 바랬고 계속 그 다음을 생각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뭐 3개월이 지났고요. 어느새 복귀해서 말을 타고 있네요. 빨리 말을 타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제가 또 일을 해야 저희 가정도 화목해지고 예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. 예. 6경주 1000m 경주에는 베스트 군함에 기승을 하세요. 네네. 데뷔 전부터 함께 해왔던 말인데 네네. 이 말도 오랜만에 출전을 하거든요. 예예. 예. 제가 다치기 전에도 제가 기승하던 말이었는데요. 제가 다친 이후로도 베스트 군함도 경주를 한 번도 안 뛰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복귀하면서 휴양마 그 주행검사까지 해서 같이 지금 복귀하는 상황에 있어요. 근데요, 뭐 이전에랑 컨디션은 뭐 더 다운돼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. 네,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. 뭐 말이 좀 어린 말이기도 해요. 뭐 전수가 많이 안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체중은 조금 불어 있는데 그 불어도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컨디션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 경주 보면 그래도 나름 순발력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네. 최근에 연습을 해봐도 순발력이 있어요. 순발력이 있는데 탄력적인 부분이 좀 뛰어나진 않아요. 제 생각에는 좀 인게이트일수록 조금 더 편안한 전개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근데 뭐 안쪽 1, 2번들이 선행 경합이 될 수도 있고요. 전개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전에 단거리 뭐 1000, 1200, 1300 다 뛰어봤는데요. 제일 성적이 좋았던 부분이 단거리예요. 1000m였어요. 이전에 뛰었을 때도. 그래서 1000m에서 좀 순발력을 이용해서 경주 전개를 하는 게 일단은 좀 더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, 단거리에 일단 추천을 합니다. 7경주, 5등급 경주에는 라온 프로센스에 또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맞아요. 오랜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시거든요. 네네네. 그래도 주행심사도 함께 하시고 좀 어릴 때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로 보고 계세요? 상당히 기대를 했던 말이에요. 매니피 자막이다 하고요.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많이 냈었던 말이에요. 3월에 탔을 때도 약간 성적을 못 내고 있을 상황이었거든요.
근데 그때 마침 약간 선입견해를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구나를 듣고 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.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레이스 전개와 뭐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다면 또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느낌이랄까? 예.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, 예. 경주 중에 기수가 받는 그런 느낌은 어때요? 되게 열심히 잘 가요. 잘 뛰는데 항상 꼭 라스트에 무디다고 하는 게 맞겠죠. 순발력이나 추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능력을 분배하느냐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번에 편성도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네. 그래도 번호가 6번을 받았거든요. 네. 전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최대한 앞선에 붙는 게 이 말한테는 좀 더 유리하긴 한데요. 뭐 순발력이 아직 뛰어나진 않아서 중간 정도만 잘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. 팬들에게 네. 돌아왔다고 인사를 해주시죠.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좀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요. 이제는 뭐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거고 주어진 기회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항상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. 네, 화이팅!